Hi, sweet guys. I'm your friend, Yu Ying. 아, 안녕 여러분. 나는 시골에 왔어. 지방에 있는 본가에 왔다가 지방 본가에 있는 근교에 조금만 더 가면은 시골이 있거든. 시골 농사 짓는 곳에 왔어. 여기를 초등학교 때 오고 안 왔는데 오늘 끌려왔어. 가을 거지할 때가 돼서 가족들은 고구마를 캐고 있고 나는 혼자 한량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내 패션은 전형적인 시골 패션이야. 추리닝에 장화지, 밀짚모자도 쓰고 있어. 길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무서워. 어른들이 자꾸 불러요. 조금이라도 작은 노동을 시키려는 게 분명해요. 도망쳐 나왔어요. 가을 홍시. 홍시가 좋아요. 오, 여기도 있다. 오, 홍시 직캠. 리얼. 이게 감이 맞나요? 너무 작고 쪼만해서 너무 시커매서 홍시가 맞나 모르겠어. 이렇게 작아도 감은 맞겠죠? 안녕 감. 우리 집 감이 감. 안녕 하감. 으짜. 할아버지! 나 놀러 왔지! 할아버지 어딨어요? 안 보여요! 어디선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할아버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요. 뭐더러 왔냐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일하러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내 놀러 왔기 때문이에요. 일도 못하는데 뭐하러 왔냐고? 놀러 왔지. 햇살도 좋은 게. 생각보다 가을 햇빛은 많이 덥습니다. 기모 맨투맨을 입고 왔는데 저도 너무 덥습니다. 나는 할아버지한테 가볼래요. 할아버지 뭐예요? 고구마를 삽으로 캐요? 이게 다 캔 거야? 이 고구마 다 캔 거예요? 우와! 우와, 고구마. 할아버지, 보여줘요.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영상이에요, 영상. 고구마 엄청 못생겼다. 엉덩이 같이 생겼네. 한번 캐볼래요, 이걸로. 한 번만 해볼 테니까. 한 번만 해볼래요. 들도 못해. 들도 못해? 이거 낫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돼? 얼마나 무거운지 많이 봐. 해볼게. 으이짜! 아, 무겁네. 할아버지 이거 잡아줘. 이거 땅만 찍어줘. 여기 손 잡고, 이거 잡고, 얘만 잡고, 땅만 찍어줘. 이렇게? 아, 여기, 나 안 보이게. 으이! 고구마 작살나고 왔는데? 아이씨. 하나 캤다. 잠깐만. 아이고, 맞아? 거기 있다, 거기. 이거? 찍지 마. 찍지 마? 응. 이게 그럼 이렇게 갈라네. 요거? 응. 이게 고구마야? 응. 못하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방금 내가 찾아낸 게 이거라고요? 이거? 응. 엄청 못생겼네.
오, 여기 또 감. 얘는 홍시다. 얘는 좀만 세게 잡으면 터진다. 아우. 시. 홍시. 홍시. 아. 홍시 즈백 나왔어. 너도 따줄까? 이리 와라. 은큼한 년. 따먹어 주마. 개또다지. 아이씨. 아! 항상 이렇게 나뭇가지를 통째로 자르네요. 이렇게 통째로 잘라요. 꽃님아. 큐큐큐큐큐큐 꽃님이 가버렸어요. 나한테 개냄새를 남겨놓고. 어른들이 아무리 떫은 감이라도 새가 먹기 전에 따야 된다고 해서 따러 왔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안 하지만 감이라도 따보겠습니다. 감. 아우씨. 아우씨. 감 따기 힘들구만. 어른들 고구마 캘 때 나는 감을 따요. 아이고. 구석에서 짱박해서 누워있으려 그랬는데. 구석에 박혀서 누워있는 건 실패했어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어, 개구리랑 싸워? 건드는 거 봐. 살살 건드려. 개구리예요. 어떻게 꽃님을 건드려봐. 이렇게 건드려고 했는데. 꽃님아 개구리. 땅에서 개구리를 다 보네요. 개구리를 만나면서 돌아왔어요. 여기에 수확한 감을 내려놓읍시다. 수확했다기보단 캐온 감. 감을 캤으니까 옮겨 넣어봅시다. 할머니가 떫어도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떫은 감은 싫어요. 이만큼이나 딴 거면 잘 딴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단감을 따주셨어요. 단감. 이렇게 넓적한 게 단감이고요. 이렇게 작은 게 떫은 감. 떫은 감이래요. 주변에 있는 감을 좀 땄어요. 많이 따진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이만큼이나 땄다고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감 따기. 고구마를 캐려고 하니까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껍질이 벗겨져서 어른들한테 혼이 났어요. 이럴 거면 고구마 캐지 말고 다시 잠자라고. 그래서 감 따고 있었어요. 감 따는 건 손으로 따는 게 아니고 이런 잠자리채 같은 걸로 땄어요.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구마. 할아버지,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있어요? 그 닭? 닭의 이름 없나? 없죠. 닭은 이름이 없대요. 안녕.
꾹꾹꾹 꾹. 알랐나? 아니, 내가 소리 낸 거예요. 어른들 도움 없이 혼자서 산 가운데 있는 밭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혼자 가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걱정됩니다. 나에게 이런 높은 경사 뭐 야매룬다. 경사 높아. 다 왔다. 어른들 도움 없이 혼자서 왔다. 이 높은 산을 나 혼자 왔다.